그러면은 제주도 한 군데 넣어요. 내가 제주도 갈게요. 아이고, 아이 뭐예요, 뭐예요. 6시 42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저번에 잠을 그렇게 재우더니 지금 잠을 너무 못 재우고.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오늘 또 3이 보이네? 3이 6. 13. 8삼 3. 또 3이네? 오늘 주제는 로또 명당이에요. 10군데 할게요. 10군데? 한 시간만 잡아도 10시간이에요. 유튜브로 10분인데? 각 장소에서 딱 쳐봤을 거예요. 중복되는 번호 6개를 뽑을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첫 번째 장소는 1등 13번 된. 여기?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여기? 또 13번이 보이네? 그래, 3번이야. 자동에도 나 3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러 가시죠. 네, 여기서 10분인데 줄을 서네요, 줄을. 네, 여기가 이렇게 명당이라고. 저번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두 번째로? 네. 1, 2등 이렇게 당첨되면 사장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어요? 보너스?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또 여기 주인님도 매주 사세요? 사지. 아, 사세요? 당첨된 적 있으세요? 한 번만 몇 번 됐어요? 어? 진짜 몇 번? 사장님, 그러면 여기 당첨의 기운 다 모아서 시원하게 한 게임 주세요. 아, 신중히 들어주세요, 신중히. 감사합니다. 도사 사장님. 미쳤나 봐. 바로 3이 들어가 있어. 오늘 진짜 될 것 같아. 2등이요? 괜찮아, 너 더 좋아. 다음 날 출발하기 전에 찍힐이에요. 어? 어디야? 레노버라는 거. 레노버 알아. 나 레노버 탭 미숙해. 그거 뭐 대사 없어? 나 연기 잘해. AMD 라이젠이 탑재된 어비스 블루 색상의 태블릿 소재가 돋보이는 레노버 프리미엄 노트북 요가 6. 이번 주는 그럼 레노버가 주는 거네요? 레노버 풀 세팅해드립니다. 방에? 데스크탑, 테이블. 내가 테이블을 안 나와. 테이블 아니라. 다음 장소는 전국 1등이에요. 전국 1등? 서울에서 1등이 아니라? 명당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지 못 갔거든요. 분명히 나처럼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오늘 한번 대신 로또왕 간다. 이거 옛날 방식. 어! 여기다! 대박! 43번 1등 당첨이래. 잘 보면 바닥에 저기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써 있어. 그리고 이 옆에 ATM기가 있어. 여기는 2,000원 사자.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도서관 한 시간 남았거든요? 누가 로또를 1,000원 사는데 한 시간씩이나 하긴... 로또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아버님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요 근처 사시는 거세요? 왕복 건물 한 시간 다 오는 저는 잠실에서 한 장 사고 여기 오는 길이에요. 8군데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당첨 되셨어요. 뭐 하실 생각이세요? 애들 기판차 사지. 자식한테 기판차를 좀 물려주는 게 꿈이지. 아 역시 아버님 마음. 그래서 숫자 하나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느낌은 3이랑 6.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장님, 줄 금방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둘이 이미 건물 한 바퀴 돌았어. 오, 꼬부려. 오. 오. 도착해. 3번 여기다 덮어던가. 아,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래 있을 수가 없네. 안에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못 봤어. 번호 어때요? 4번, 15번, 22번, 31, 32, 36. 어? 15번이 두 번째 정확히 없죠. 오늘 15번입니다. 15번. 근데 바로 가는 사람 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줄은 수동 줄인 거예요? 지금 가는 거고요. 네네. 미리 뽑아놓은 거. 아 어제 그제 뽑아놓은 거는 바로 가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김포. 김포? 동선을 그지같잖아. 어디 왔어요? 현재 시간 9시 50분입니다. 아 잠깐 파업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명단은 전국 2위, 2등이 151번 됐습니다. 151번? 공항 근처네. 공항 안에도 복권 파나?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한 장씩 사서 갈 수 있게끔? 2등이 있는 위치 가려 부속? 아, 딱 1,000원짜리 한 장 사 걸 거예요. 아, 잠깐만. 진짜로? 진짜 부산 가는 거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냐고! 나 신분증 안 갖고 왔어. 근데 어떻게 내 걸 티켓팅 했지? 그때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주 보는 줄 알더라고. 사주는 페이크였던 거 같죠? 페이크였어요. 너 알고 있었지? 아니 몰랐어. 새끼야. 지금 왜 비행기 있는 거지? 몇분 12시거든요? 이제 두 군데 돌았어요. 이제 두 군데. 죽일까? 지금 제 자리가 35F인데 출발 시간 35. 3? 10. 비행기 편명? 3, 5, 3. 저 애기가 또 울면서 그러고 있어요. 3, 3, 3. 벌써 1시, 1시. 아 지금 로또 한 장 살려고 비행기 타고 다 부산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오는 길에 로또 이행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오늘 한번 띄워줄래요? 로또 샀어요.
또 사러 왔어요. 브이드 칼센터 가려는데. 브이드 칼센터요? 예, 예. 평소 빨리. 아, 사장님, 저희 서울에서 로또 사려고 왔어요. 거기가 1등이 40번 됐대요, 사장님. 1등 진짜 많이 나와요. 둘러서가지고. 사장님도 거기서 사신 적 있으세요? 나는 사과 깡대지. 근데 이렇게 로또 사려고 가는 택시 손님 있었어요? 네, 있지요. 아, 있어요? 저 전라도 강주수도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러면 사장님, 느낌 좋은 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7작을 좋아하는데. 7번? 그럼 제가 반응 속에다 묻도록 합니다. 뭔가 내가 좀 반등 합시다. 와, 줄 붙였다, 줄 붙였다. 와, 그러구나. 와, 2등 151번. 어? 아까 그 기사님이 느낌 7 줬잖아, 7. 7, 7, 7, 7. 7, 4개야. 부산 광역시 동구, 7 글자. 3당 이사 뭐야? 3당 이사 뭐냐고. 5, 6, 4은 뭐야? 5, 6, 4은 뭐냐고. 어, 부산에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아니 아니요. 일 때문에 와 있어요, 잠깐. 그 아니에요? 전 서울에서 왔어요, 이거 살라고.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사시네요. 그것까지 살려고. 약간 로또 차트 느낌. 네. 아, 정말요? 그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느낌 있는 번호 하나 있어요? 자동 한 장. 감사합니다. 느낌 좋아요? 네. 그래요? 일단은 숫자 좀 봐볼게요, 숫자. 아, 드디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6개 잡았습니다, 6개. 여기서 안에 겹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 2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 보물도 맥석이라고 있어. 빙수까지 맛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이것만 나와가지고. 오늘 도대체 어디 가요? 한 번만 얘기해줘.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아니, 알려줘 제발. 내일 스케줄 있어요? 죽일까? 가야 될 곳이? 네. 아우 열 오르네. 기장. 기정. 대구. 대구. 사천. 경남 사천? 아산. 충남 아산? 용인. 인천. 네. 환장하겠다. 잘 봐요. 우리나라에요. 부산 왔어. 기장도 여기 있고. 사천이 아마 이쪽에 있나? 이렇게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동선 짜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인천이나 용인이나. 어. 대신 가주는 거야. 우리 환승이잖아요. 찍어요. 그러면은 제주도 한 군데 넣어요. 내가 제주도 갈게요. 제주도 갈까요? 진짜로. 진짜 갈게, 진짜 갈게. 급하게 회의하는 모습. 괜찮은 조건이지 않아요? 카메라 켤까요? 카메라 무조건 가야지. 카메라 무조건 가야지. 메이저니까요? 우리 메이저 껴야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원래 이곳에 다 가는 건데. 혼자 죽을 수 없지. 또 가야 될 곳이 8군데니까 6군데는 KB 갈갈보에서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주시지. 이영희가 찍어드립니다. 자, 안 내면 쓴다.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뭐야, 뭐해 봐, 또 뭐해 봐. 하이바이보. 어? 어? 자, 이제 두 분 확정. 자, 두 분 확정. 자, 아직 네 분 남았어요. 하이바이보. 보. 일단. 자,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그럼 저 팔로우 누구죠? 기장 갔다 제주팀? 저라. 뒤에? 여기 입사한 지 이제 열흘 됐어요. 예비대비 끝 잘 따르시고. 아이고. 아, 어떡해. 왜 가야 되나? 형님, 저 지금 여기 범일동 로또 사 파는 데 앞에 있거든요. 제가 기장에 갔다가 제주도로 가야 돼요. 아, 그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형님 혹시 기장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그건 되죠. 아, 알겠습니다. 고사대님. 네. 네, 차량 10분이 온답니다. 자, 부산역 멤버요. 사랑해요, 로또왕. 갑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형님! 파이팅! 어, 부산의 마스코트죠, 우리 기원이 형이. 저희들이 결혼했는데, 20대부터.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비행기표 예약해 돼서 형님, 성령 어디 말 한번 불러주세요. 아, 진짜 리얼이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형님 김포공항 갔는데 부산이라 그래서 신분증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가? 제주도? 등본 뽑고 막 인증하고. 그 꼴이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네 번째 스팟 부산 기장. 진짜 지금 몇 시간 만에 온 거지? 와,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3시 40분? 줄 서 있는 거 봐. 와, 여기 더 대박인데? 여기 그렇다고 줄 서야겠네, 형님. 와, 이거 대박이다. 지금 계속 이 정도로 유지가 돼. 형이 얼마나 살 거예요? 저는 1,000원밖에 못 써요. 저 와서 한 게임밖에 못 써요. 자동으로 한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기장으로 네 번째 번호를 획득했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까지 교집합이 있는지. 어? 여기 몇 개 있다. 25, 27, 40. 그나마 여기 기장 거가 중간중간 다 겹쳐요. 나 뭔가 지금 드래곤볼 보는 기분이야. 네 개까지 모았어. 사성구야, 사성구. 저 이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어, 29, 20. 미쳤다, 미쳤어. 이거. 저희 팀 내부에서 모두 내려요. 안녕하세요. 이유경 매니저입니다. PD님들 다 떠나고 저도 아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3시 45분 차입니다.
혹시 종합버스 터미널이랑 부산 서부 터미널이랑 다른 데인가요? 네. 헐 멋있다. 정차 들어가 있어요. 돌면 얼마나 걸려요? 헐 미쳤다 미쳤다 어떡해. 대박이다. 혹시 4시까지 가능할까요? 네. 4시까지 가야지 가봐야지.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10번 로또 사라기까지 왔는 게야. 네, 제가 지금 부탁받아가지고. 손님이 금손인가 봐. 그냥 발가고 졌습니다. 금손, 아, 금손이 아이고. 금손에게 버려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엄청나네요. 와. 1,000원짜리 한 장 주시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어, 왔다, 왔다. 비님! 비님, 저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제주도 가려고 공항에 왔어요, 지금. 진짜 공항 갔네. 로또 다 사신 거죠? 10, 18, 19, 22. 어, 잠깐만요. 이거 좀 많이 겹치는 것 같다, 느낌이. 대박. 세 개가 겹치는 게 있어, 세 개. 40번, 40번. 대구가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대구 또 한 번 더 있지 않아요, 대구? 대구 경부 최다 당첨. 1등 27번 당첨. 저 하나 자동이요. 감사합니다. 어, 여보세요? 저 불러드릴게요. 오, 오케이. 네. 대박!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40번 있어. 40번은 굉장히 유력하다. 아,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까지 가갖고. 어디세요? 저 기장에서 하나 사고요. 지금 김해공항. 어. 와. 저 제주도 가면은 택시 타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제주도에 계시는 형님이 있거든요. 집에 스타렉스가 있으셔. 여보세요? 에이, 형님? 어. 지금 퇴근하셨어요, 혹시? 집이야. 왜? 다름이 아니라 지금 김해공항이거든요? 공항이야, 왜? 로또 한 장 사려고 제주도 가야 돼요, 지금. 5시 55분 비행기인데 형님 도착하면 보험을 살짝 어떻게 괜찮을까 형님? 아 피곤할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은 빨리 가서 개인적 신분증이 없어갖고 빨리 티켓팅 하러 빨리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로또 명당 인주죠 쪽으로. 촬영 때문에 로또 명당을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이게 근데 AMG 라이젠이 탑재된 프리미엄 노트북 요가 6 레노버라는 회사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또 명당 인주점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1등 13번, 2등 76번. 부장님 혹시 인천 가시나요? 제가 지금 전국에 명당 찾아가지고 로또만 사고 있습니다. 기사님 로또 자주 사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아 로또 안 사세요? 예. 1등이 10번하고 2등이 18번이네요. 네, 로또 1,000원어치랑 4,000원 9,000원어치 합이 10,000원. 감사합니다. 인싸유지에서 가지고 여기가 로또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아 명당 명당 맞아요. 여기가 옛날에 도깨비였어요. 우와 와 신기하다. 어 줄이 많네. 1등 16번, 2등 35번. 자동 하나요. 전화 왜 안 받으시지? 비행기 타셨나? 제주! 웰컴 투 제주. 야자수랑 귤 보이세요? 진짜 제주입니다, 제주. 어 누구예요 누구? 인천방 VJ예요. 아 어때요 잘했어요? 네 도착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인천 8, 12, 30, 33, 38, 15. 그래 15 앞에 떼면서 15. 고생 많았어요. 제주도 오면 돼요. 제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는 이제 촬영 안 나오려고요. 아 제주도에 봐요. 네 저 오늘 마지막 채 이번엔 누구예요? 파천이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여보세요. 아 로또 잘 샀어요? 네. 자 일단 번호 넘겨봐요. 3, 5, 22, 23, 31, 39. 그게 다 틀린데 그냥 이거? 일단은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제주도로 오시면 돼요. 혼자 없어요. 예. 네. 그럼 용인이랑 우리 매니저 아산. 아산은 얼추 왔을 때가 됐는데? 어, 여서가 어디니? 지금 다시 여기로 가고 있어요.
어, 수기 좀 보여줘. 7, 8, 19, 30, 36, 41. 오케이, 효석아 고맙다. 퇴근해, 안녕. 어, 이렇게 되면 용인하고 제주도만 하면 끝이네요. 용인은 아직도예요? 아, 열대가 있는데 7시 25분. 공항에 몇 시까지 도착하면 돼요? 8시 3, 40분에 와야 되나? 와, 대박이다, 와. 아, 저기 스트레스 보이죠? 스트레스. 검은색 스트레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로또를 사러 제주까지 와. 형 로또 자주 하시잖아요. 이런 성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 대행을 맡기고 싶다. 명당에 나가. 형 지인 중에 제일 높게 당첨된 사람 있어요? 1등. 어? 진짜로? 연락 지금 하고 계세요? 필리핀 가셨어. 근데 여기가 무슨 제주예요? 이게 무슨 제주야? 여기 논현 가구거리 느낌인데? 논현 가구거리 느낌이야. 어,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로또 1등 판매자 써 있어.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늘 이거 살려고 왔습니다. 자동으로 한 게임 신중히 눌러주십시오. 한 게임은 너무 약속은. 정말 번호가 죽이네, 정말. 와, 일단 용인만 오면 되고 저희가 살짝 조합을 해보고 있을게요. 와, 용인만 있으면 우리 다 모아집니다. 용인. 아, 작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저 적을게요. 4, 9, 17, 38, 39, 42.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드디어 로또 11성구 완성했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 자, 일단 잠실 먼저 하겠습니다. 잠실 3, 15, 19, 28. 한계동 갈게요. 22, 15. 15 두 개 나왔어요. 범일동 갈게요. 25, 27, 30. 자, 그다음 우리 원정대 분들 거. 22 두 개, 40. 40도 두 개 나왔어요. 다 겹쳤다, 이거. 15. 와, 겹치는 거 많아진다, 이제. 이게 글씨판에 보여, 이제. 보여. 자, 11성구의 숫자를 다 모아봤습니다. 3개 겹치는 것부터 적을게요. 8, 15, 30. 와, 니가 지금 4개 겹치는 게 있어요. 36, 40. 이렇게요. 자, 일단 요 네 개는 무조건 합류시키겠습니다.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15 굉장히 좋았죠? 15 넣겠습니다. 이희경이죠? 이희경 15 좋아해? 이 15? 이 15? 15 곱하기 2 뭐예요? 30이죠? 드디어 오늘 하루의 대장정.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이겁니다. 15, 22, 25, 30, 36, 40. 서울에서 시작하여 부산 들렸고 비행기를 3번 탄 아주 값진 숫자입니다. 사신연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타임. 행운의 숫자 당첨되신 분에게 레노버 축제 카니발 열어드립니다. 자, 이제 15. 15에서 15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야 돼, 비행기 타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로또왕 이희경입니다.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급하게 또. 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확인해 봅니다. 22번. 22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박. 4번입니다. 1등 안 됐고. 28번. 어? 3번이네요.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5. 첫 번째 숫자는 40번입니다. 2등 보너스볼 추첨합니다. 6개 중에 3개 맞았어. 여기 5,000원인가? 5등?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처음에가 잠실. 잠실이. 네? 대박. 잠실은 4개 맞았어. 4등? 웬걸? 노원 있죠, 노원. 5,000원. 그래서 총 3장이나 했다, 3장.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전국으로 퍼진 로또 원정대 될 거는 아무것도 안 됐다. 그냥 서울에서 촬영했으면 아주 좋았다.